안녕하세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처럼 좋을 수가 쇼호스트 이처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네요.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뵙게 됐습니다. 이거 MD님이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이거 걸어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하고 있을 걸 그랬나? 한 개 더 났네요.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처럼이고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플린트 정말 휴대용으로 테이프 클리너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약간 놀라셨죠? 저도 놀랐는데 상세 페이지를 보려고 내렸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제 제 말만 들으셔야 돼요. 제 말 들으셔야 돼요. 어? 모바일에서만 안 나오나 보다 그럼. 나 깜짝 놀랐어. 모바일에서 아, 내 말이 곧 진리와 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상세 페이지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또 먼 곳에서 달려왔어요.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네요. 몬스터이즈 마리니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요 테이프 클리너, 그냥 테이프 클리너 아니고요, 플린트에서 나온 테이프 클리너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데보라킴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보시면요, 저희 오늘 또 함께 만나볼 이 플린트는요, 색상 진짜 예쁘죠? 일단 기본적으로 색상부터 볼게요. 오늘 정말 최저 가격이에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1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던 가격이거든요. 17,000원이었어요. 원래 17,000원이었는데 지금 6,900원에 만나보시는 거예요. 색상은 총 6가지인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되게 컴팩트하죠. 손바닥 제 손이 진짜 작거든요. 세상 작아요. 초등학교 5학년 사이즈인데 여기 대면 없죠. 그죠? 얘가 딱 제 손 안에 딱 들어오죠. 진짜 작은 사이즈를 만나보실 거고요. 돌려주세요. 립스틱 뽑아내듯이. 요즘 립스틱 이렇게 안 뽑나? 뽑죠. 제가 화장을 나도 하는데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얘로 이제 여러분들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옷에 묻은 먼지, 뭐 가방, 휴대용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색상 한번 쫙 보여주시겠어요? 색상 한번? 오늘 많네요. 색상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단계로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핑크 있고요. 색상 너무 다채롭죠? 만약에 나는 너무 요런 뻑짝지근한 거 싫어! 라고 하시면 요거 쓰시면 돼요. 요런 느낌. 알록달록 예쁘네요. 라고 소외하는 맘님께서.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무난한 컬러, 블랙이나 이제 우리 네이비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약간 포인트 컬러, 좀 화사한 거 쓰고 싶다 싶으시면은 요렇게 네 가지 컬러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가 이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커플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커플로 써도 되겠다. 이쁘죠? 얘도 나쁘지, 이렇게도 나쁘지 않고, 뭐 나쁘지 않네요? 전 하늘색이 예뻐요 라고 박여사님께서. 그럼 하늘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이렇게 립스틱 빼듯이 돌돌돌돌 빼시면 돼요. 돌돌돌돌 떼시면 돼요. 제가 즉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어떤 옷을, 비싼 옷을, 얼마나 비싼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느낌이 바뀌거든요. 제가 또 원치 않으시겠지만 탈의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디건을 좀 입고 왔어요. 그게 물론 저의 이제 방대한 팔뚝살을 가리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여기에 사실 보시면 가디건은 이렇게 세상 먼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보풀이랑 이런 게, 몰라, 살을 비비적대서 그런가? 이렇게 마찰 있는 데는 보풀하기가 항상 생기면서 깔끔하지 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어울리게,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돌돌돌 빼서 사용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테이프 예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쵸? 테이프 돌돌돌돌 빼면은 얘를 이제 떼줄 거예요. 빼면 간단해요. 자, 이제 스타트. 이런 간단하게 끌어졌어요. 얘를 이제 문질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요.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제가 땅에 눕혀놨죠? 사실 입고 하면 더 편해요.